열왕기상 16장. 주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아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 바아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뜰에서 죽는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바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것과 그의 권세,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바아사가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디르사에 묻혔다. 아들 엘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님께서 예언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시키셔서 바아사와 그의 가문에게 말씀하셨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 주님의 노를 격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의 가문을 치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디르사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엘라의 신하이며 병거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시므리 장군이 엘라에게 반기를 들었다. 그때 엘라는 디르사에 있는 아르사 궁내 대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는데 시므리가 들어가서 엘라를 쳐 죽였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엘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 위에 올라서 바아사 가문에 딸린 사람은 모두 죽였는데 바아사 가문의 남자는 일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았다. 시므리는 주님께서 예후 예언자를 시키셔서 바아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아사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다. 이것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시므리가 엘라를 살해하고서 왕위를 차지할 그 무렵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에 속한 기브돈을 치려고 포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진을 치고 있던 군대는 시므리가 반역하여 왕을 살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그 진에서 그날로 구운 사령관인 오므리 장군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돈으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이때에 시므리는 그 성읍이 함락될 것을 알고는 왕궁의 요새로 들어가서 그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불에 타 죽었다. 이것은 시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한그죄 때문에 생긴 일이다. 시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꾀한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가서 그를 왕으로 삼았고 그 나머지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보다 강하여서 디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는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해 동안 다스렸는데 6해 동안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세멜렉에서 은두 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 산지를 사들였다.
그리고 그 산에다가 도성을 건설하였는데 그 산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그 도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하였다. 오므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는데 그 일의 악한 정도는 그의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은 모든 길을 그대로 따랐다. 오므리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짓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가 한 나머지 행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서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합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22회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